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확산된 메르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규모 시설들도 메르스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경마장 매표소 입구. 입장객들이 입구에 설치된 발열 감지 카메라 앞에 멈춰섭니다. 안녕하십시오. 코로나 방역 강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카메라 앞을 지날 때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살펴보며 고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입장할 수 없고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출입하는 고객분들에 대한 우려를 덜어드리고자 발열계를 어제부터 설치했습니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또 마스크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쇼핑카트 대기 장소도 분주합니다.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 직원들이 카트 손잡이를 소독하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매장 입구에도 손소독제가 설치돼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안심은 되고요. 아무래도 카트는 사람들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좀 그런 거 걱정했는데 아무래도. 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코너를 축소 운영하고 과도한 육성 멘트를 자제하는 등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에서도 여객선을 타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속출하면서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방역 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메르스 의심 신고자가 오늘 2명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한 30대 남성이 고열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신고했지만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까지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메르스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발열 등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 증후군 증상을 보이던 7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다 오늘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와 양을 키우고 있는 이 남성은 지난 10일 축사에 다녀온 뒤 옆구리와 종아리에 물린 자국이 발견됐으며 1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가검물을 채취해 국립보건연구원에 2차 검사를 의뢰했으며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제주에서는 2년 만에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민박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농어민이 자신의 집에 남는 방을 가지고 민박을 운영하던 과거와는 달리 귀촌인들이 농어촌 주택을 임대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이두옥 할아버지. 최근 할아버지는 30년째 이어오던 민박업을 그만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민박이 마을 곳곳에 생겨나면서 6개월이 넘도록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아, 이전에는 뭐 하면은 뭐 2, 4월에 한 번씩 해서 오라주지. 오라줘. 아, 전혀. 안 오라나가냐, 5, 6개월 뭐 이렇게. 전혀 안 온다고. 현재 서귀포 지역 농어촌에 운영 중인 민박은 947곳, 2년 새 360여 곳이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0% 정도는 1인 귀촌 가구가 운영해 민박은 귀촌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건물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간소화되면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민박할 집을 알아봐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민박 운영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그런 층들이 이제 젊은 30, 40대 그 젊은 1인 가구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민에게는 소득 증대를, 숙박객에게는 농촌의 정겨운 체험을 주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 민박. 귀농 귀촌의 붐과 함께 그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분양형 호텔 건축 붐이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분양형 호텔은 3곳으로 지난해 17곳보다 줄었습니다. 허가받은 호텔의 객실도 785실로 지난해 2045실보다 적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숙박시설 과잉으로 분양형 호텔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자 투자자들이 신중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노형동 10살 김모양 등 초등학생 4명이 조류에 밀려 1.5km를 표류하다 해양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5시쯤에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수욕장에서 애월읍 16살 강모양이 물에 빠졌다 관광객에게 구조돼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제주항 수협 입환장 앞에 정박 중이던 제주선적 6톤급 연안 복합어선인 신성호가 침수됐다며 행인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배수 작업을 한 뒤 침수된 부분을 찾아 수리했고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다음 달 초에 방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4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해상 가두리에 도착한 태산이와 복순이가 활동성이 좋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훈련 성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제돌이를 비롯한 돌고래 30여 마리가 가두리 주변에 몰려들어 태산이와 복순이가 몸짓으로 교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발견된 해저분화구의 이름이 탐나 해저분화구로 결정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저분화구 이름 공모전 최우수상에 탐나 해저분화구를 선정했고 우수상과 장려상인 제주해군부리와 바당군부리는 또 다른 분화구가 발견되면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항 남동쪽 4km 바닷속에서 발견된 탐나 해저분화구는 크기가 축구장 16배로 14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절반 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남아있는 나무를 모두 베고 다른 나무를 심는 수종갱신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피해가 심한 지역을 모두 조사해 대상 지역을 확정한 뒤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향토 수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